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왜 내가 강강수 회장이랑 친정관계야? 너가 미리 손을 쓴 거 아닐까요? 아, 누가 손을 누가 손을 써요? 검사지도 여기서 개봉했대잖아요. 혹시 그 검체 말이에요? 한 회장 집에서 구해갔을 거 아니에요? 우연찮게 진짜 강민을 꺼준 거 아닙니까? 이 세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 편을 들어준다고? 아니, 그게 아니면 갑자기 왜 친자가 나옵니까? 그러게요. 혹시 저쪽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쇼를 한 건 아니겠죠? 아휴, 그러기에는 저쪽도 엄청 당황한 것 같던데. 이사장님. 착오가 좀 있었나 보네요. 어쨌든 그룹 주가에는 오히려 후재라고 봐도... 한전무. 네. 혹시 당신... 그동안 나를 당신 라이벌로 생각해온 거야? 나를 제거하려고 이 모든 음모를 꾸민 거지? 아닌데요. 거짓말. 내가 속을 줄 알아? 결국 이 모든 게 나를, 이 강은화를 공개 저격하기 위해서였던 거야? 그렇다면 성공했네. 당신이 부른 기자가 벌써 기사 내걸기는 바람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. 유민에서 내 꼴이 이게 뭐야? 너! 내 존재가 그렇게 두려웠니? 어? 너 그동안 나한테 뒤에서 이거 입털 들고 다 그랬었지? 어? 이 강은화 때문이잖아. 내 몸에 터치하지 마! 헐, 이게 웬 개망신? 진짜가 맞다고? 작은 올케가 자기 몰래 검찰줬다고 한주그룹까지 대놓고 욕했대. 벌써 오빠랑은 별거설 터졌네. 이게 감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. 야, 머리카락 누가 줬어? 네가 줬어? 어, 네가 줬니? 표정이 왜 이래? 네가 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아까 성혜 얘가 한 얘기는 뭐야? 형님이 줬나 보네. 자기가 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. 근데 동서는 머리를 다쳤는데 왜 난소가 건강해져요? 뇌랑 불임이 관계가 있는 건가? 뻥친 거지. 네? 걔 하는 짓 봐라.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니? 네가 자꾸 말 붙이는 거 싫어서 아예 차단을 한 거지. 세상에. 잠깐만. 그럼 결국 동서가 물러나긴 물러났으니까 형님이 이긴 건가? 이겼지. 저주기 게임에서. 둘 다 우스운 꼴 됐구나. 뭐라 하지?